대전과의 경기도 정말 극적으로 잡아내면 아니 상대 수원을 올 시즌에 이기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의 경기에서 패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 시즌 동안 네 번 진다는 것은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 라인업입니다. 미드필더 위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 위 경기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휘슬 소리와 함께 두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왼쪽이 수원 FC, 오른쪽 경남입니다. 그쳐 줍니다. 머리로 차단. 마무리를 들어갔어. 최준의 득점. 1대0 경남. 자,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의 또 주역 아니겠습니까? 최준이 여기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네요. 근데 지금은 볼의 궤적을 못 쫓아가 버린 것 같은데 이제 굴절이 됐나요? 아니면 아예 체크를 못한 건가요? 유현골 키퍼가 움직이지조차 못했거든요. 저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방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야에. 지금은 맞진 않은 것 같고요. 공의 궤적이 막 큰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요 각에서 볼까요? 맞았어요. 굴절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지금 머리를 맞고 굴절됐기 때문에 유현 키퍼가 몸도 못 던졌습니다. 헤시 라스에게 잘 안 가고 있어요. 안병준을 계속 봅니다. 돌려놨어요. 손이면은 못해도 한 세네 번 공격이 가능해요. 예. 끝나버렸습니다. 예. 기회는 있어요. 시간은 있어요. 안병준. 자, 수원의 다음 시간은 라스! 됩니다! 버텼죠? 터치아웃. 경남스로 최상위권에만 있었던 수원FC. 그리고 이게 또 애매하게 연결되면 자, 운전이요. 옆쪽으로 빗나가고요. 야, 이거 이렇게 잡게 되면 이거 정말 설경 감독의 승리네요. 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붙였어요. 병합 장면 다시 붙여요. 또 붙였어요. 안병준 운전 그러나 불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있어요. 버텼죠. 박민규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 이러면은 막혔고 최준 클리어. 맞았고요. 박기동 네. 마지막에 김범용이 그래도 끝까지 수비해냅니다. 어떤 상황이죠? 온필드 리뷰를 본다고 합니다. 자, 온필드 리뷰 봅니다. 온필드 리뷰를 봅니다. 이거 온필드 리뷰를 지금 봅니다. 경남 선수들은 몸이 굳었고요. 이거 온필드 리뷰. 수원 선수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올해 지금 마지막 K리그 승부고요.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봅니다. 김종혁 주심이 자 백성동에 보세요.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볼까요? 백성동의 가슴일지 그죠? 가슴 쪽에 맞은 것 같은데. 배와 가슴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가슴 쪽 팔에는 안 닿은 것 같은데 팔 쪽에 닿은 듯한 그림은 왜 그러냐면 아닌데. 저것 때문에 그래요. 팔을 안쪽으로 오므렸기 때문에 그 장면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어질까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지금. 자, PK를 찍었습니다. 혹시 다른 쪽에서의 뭐가 있었나요? 네, 지금
지금 봤던 그 화면 상황에서 본 장면이라면 글쎄요, 그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장면이 있었는지 예. 아니면 백성동 선수만 봤다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혹시 안쪽으로 오므리는 그런 과정에서의 얘기를 한 것인지, 지금 화면을 본 거는 백성동 선수의 예, 그 화면을 보면서의 예. 장면이었는데, 자, 이 PK가 적중해서 안병진이 골을 넣고 1-1이 된다면 수원FC가 그대로 승격하게 됩니다. 지금은 핸드볼이 아니라 뒤에서 잡은 것 때문에 잡았다. 예. 안병준 뚫었어요. 1-1 동점. 이렇게 되면 곧바로 수원FC가 K리그 1 승격을 확정짓는 득점을 PK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경기의 마지막 휘슬이 울린 건 아니지만 끝나기 직전까지 제리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네. 마음을 졸였을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98분의 PK가 적중이 됐습니다. 2016 시즌 때 K리그 1에 있다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다섯 시즌 만에 이제 승격을 하게 된 거고, 그 이 골 장면, 아까 PK 선언된 장면을 제가 지금 다시 좀 봤더니 그게 핸드볼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들어가는 선수를 손으로 잡은 게 문제가 됐네요. 네. 예. 14번 정선호 선수가 잡아채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PK가 나왔고 결국 자 지금 나옵니다. 자, 이 장면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백성돈 선수의 모습만 봤었는데 뒤쪽에 있어 들어갈 때 손으로 잡아챈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이 핸드볼 문제는 문제가 없었고요. 정선호 선수가 들어갈 때 오른손으로 저걸 잡아챘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경기 내용은 저희들이 바랬던 그런 경기 내용은 아닌데 마지막에 어떤 행운의 여신이 저희들한테 온 것 같습니다.